초반 단계 좀 일찍 마치는 친구지. 중요한 거지. 난 10분이다. 자, 두 번째 날, 7월 30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뭐 할까? 내용은 너희들 안 읽어봤을 거야, 생각을 한다. 일단은, 바퀴벌레 덧치제를 일단은 만들 거야,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만들어봤지? 왜 처음부터 눈치를 내? 안 만들어봤어? 좋아. 자, 바퀴벌레 약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8월 3일 날, 목요일 날, 무드락으로, 무드락 알지? 시럽 짜는 거. 거기에, 바가지. 바가지 요금. 여기가 이제, 송정 관광객들이 오는 제철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한철 특수를 노리면, 조금 잘못된 생각까지는 분들이, 1000원짜리를 1500원 받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무드락으로 먹는 것도 정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바가지 요금. 내도 안 하면 너무 비싸게 나오지만, 왜? 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바가지 요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통과를 드리니까, 그거를 직접 써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표 비스무리하게 만들 거야, 그게. 그리고 7일날, 바퀴벌레 약을 월요일날 만들었으면, 바퀴벌레 약을 건조를 시켜야 돼. 그건 수고스럽지만 선생님이 할 거고, 그 바퀴벌레 약을 건조한 거를 그날 두고, 들고 가면, 오면 친구들이 포장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 그리고 우드락이 표를 만드는 게 하루 만에 끝이 안 날 거니까, 그날 마무리.